지금 주일날 낮에는 본문을 바꿔서 하지만은 이제 주일 오후에는 요한복음하고 또 수요일에는 사도행전하고 또 금요일에는 시편을 해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튼간에 뭐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점점 이게 양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두 번, 세번 잘라서 할까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나가지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1시 1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뭐 하고 하다 보면 또 시간 지나가지고 늦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거저거보다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좀 제대로 좀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집중을 하면 이제 그게 되는 거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뭐 올림픽 가서 지금 달리기 하는 선수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여유 가지고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받아야 안 될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 기회는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교회로 모이라. 설교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이라라고 할때 그냥 아무렇게나 약속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치는 종을 치게 되면 뭐 새마을놀이나 아침에 새아침이 밝았네 그거 하고 학교에서는 종 땡땡땡 치면 학교 오라는 소리고 옛날에는 새벽에 교회에서 종을 쳤죠. 그러면은 그 교회 종소리를 듣고 새벽 기도를 왔다니까. 신기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냥 뜻없이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뭐 들을 수 있는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앉은뱅이를 일으켰죠. 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뭐라고요? 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니까 방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순례자로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야 그거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야.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첫 번째 설교. 자, 두 번째 설교는 그때 당시에 이제 표적이 많이 일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앉은뱅이 일으키는 사건. 그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가는 길에 미문에서 거기 앞에서 이제 구걸하고 동냥하는 앉은뱅이를 봤죠. 그래서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없어. 근데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앉은뱅이 일어났죠. 앉은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죠. 자,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자, 앞부분에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제 해명을 하죠. 방언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야. 앉은뱅이라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죠? 아, 내가 한거 아니야.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야. 이렇게 하죠.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앉은뱅이를 일으켰잖아. 내가 누구야? 나는 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라지지. 자기는 사라지고 지금 누구를 끌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끌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할때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예요.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가면 은혜 받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생각하고 가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말씀 들을 때도 항상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로 가면은 설교를 들은 거고, 딴 얘기를 잡다하게 하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무슨 능력이 있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데 그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왜 나한테다 그런 거예요? 하지 마세요. 나는 마술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막 영웅이 아니에요. 그가 나보고 대단한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일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게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종이다 했죠, 종. 예수님은 종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서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 자,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뭐죠? 예,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했다. 그게 이제 영화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한 일이죠. 바로 예수가 누구냐면 그렇게 하나님 아들로 와서 부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앉은뱅이가 치료된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라고 할 때 예수를 넘겨줬어. 넘겨줬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를 그 빌라도 법정에다 넘겼죠.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고 메시아인데 그런데 그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의 죄로 죽이라라고 해서 죽이려고 보니까 자기들은 사형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손으로 죽이면 안 되니까 빌라도 법정에다가 넘겨가지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 막 데모를 했죠. 빌라도 법정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보니까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어. 그게 뭐라 했어요? 당신이 총독인데 그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가 가만 안 있겠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손을 씻으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도록 해 그랬죠. 그래서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한 게 뭔가 하면 유월절에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총독의 권한으로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라고 한 거죠. 바라바는 그야말로 살인자예요. 밀란을 일으킨 자고 강도라 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적어도 제정신이 있으면은 예수를 풀어주라 이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가 한 일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주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했으니까 아, 이 살인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마 바라바를 풀어달라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이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뭐냐면 앉은뱅이 고친 거 나 생각하지 마. 나 능력 없어. 예수가 한 일이야. 근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보내신 종 메시아야. 근데 니들이 어떻게 했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야단해가지고 그렇게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켰죠.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앉은뱅이 일어난 거야. 예수님이 누구야?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 일으켰으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거야. 자, 이 설교를 했어요. 자, 이 설교 하게 되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도 빨 모르겠지. 자기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이 한 일은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데모하고 해가지고 한 가밖에 더 있냐고 해요. 자, 지금 설교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니들 나쁜 놈이야 그러고 오늘 설교 꼭 그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가는 와서 막 나섰나겠지. 목사님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하고 갑니까? 이렇게 하겠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니들이 메시아를 죽였잖아. 다 지옥으로 꺼져. 이랬으면은 그거 안 듣는 것밖에 못하죠. 괜히 들었더니 우리는 메시아를 죽인 정말 피 흘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한 정말로 지옥에 꺼져야 될 인간들밖에 안 되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설교로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잖아. 그래서 이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7절 보겠어요. 형제들아, 갑자기 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지옥으로 꺼질 놈들아. 이렇게 해놓고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좀 유대인들 좀 비율을 맞춰주죠. 갑자기 호칭이 뭐예요? 너희들 그랬다가 형제들이요.
청년도 가가지고 청년 니들이 이랬다가 제가 금요일에 그랬다고 청년부님들이요. 왜냐하면 나중에 10년 후에 미투해가지고 저 잡혀가요. 예, 우리를 청년부 때 청년 막 니들 막 이랬다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막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 청년부들이요. 네 이랬다. 니들 그랬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여,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은 형제 나하고 동급이야. 갑자기 니들은 십자가 죽인 예수를 죽인 이래놓고는 형제들 같잖아. 형제, 형제 우리 같잖아라고 한 얘기는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방향 전환의 표시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그러니까 니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 기어이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 그런 잘못된 행위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는 얘기죠. 알지 못해서.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죄는 있어요. 죄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니들이 한 거는 의도적이거나 알고 한 건 아니다. 니들이 몰라서 한 거다. 무지 때문에 그래 했다. 무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니들이 무지가 아니라 알게 되면,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알게 되면 혹시 니들이 다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게 아니라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뜻에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무식한 게 자랑은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몰라요! 근데 예평제도 가르쳤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가르치잖아. 요한복음 겁나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막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금요일날 오면 막 시편도 막 가르치잖아. 하는데 들은 적 없어요? 몰라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해요. 이거는 뭐예요? 뿔난 송아지 계속해서 들이받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떼야 돼요. 알지 못하고라고 한 얘기는 세례받기 전에 얘기예요. 세례받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 소개받은 적도 없고 성령 받은 적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셔?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몰라서 했으니까 라고 덮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형편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귀해 줄게. 잘 듣고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고함 지를 거야?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말하죠. 알려줄게 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이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의 설교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루셨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 성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에 두고 말하는 건데 구약 성경 알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다니까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아. 어쩌고저쩌고 한다. 자 대표적인 게 뭐죠? 이사야 53장이죠.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 어디에 이루어졌어? 바로 예수에게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는 종,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즉흥적이거나 세상적인 잡다한 얘기를 해가지고 웃기고 그 다음에 니들이 예수입니다 이런 건 아니죠. 정말 구약 성경의 종, 구약 성경의 메시아, 그 구약 성경의 종이 고난받는다 했잖아. 근데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고난받아 죽은 사건이야. 이거는 예언이 성취된 거야.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죄인 취급해가지고 죽여라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해서 고난받아 죽게 되는 그 종 메시아의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야. 라고 구약 성경의 예언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말씀을 푸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푸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가끔가다 말씀을 해. 설교 시간에 가끔가다 말씀을 해. 왜? 말씀하면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이 얘기 그 얘기 했어요 라고 하면 곧대로 또 자요. 그래가지고 딱 눈 뜨고 들을 때 뭐냐면 목사님 그랬는데 뭐가 어땠지 이번에 뭐 의성에 뭐 컬링 미 어떻다 했지 뭐 그런 소리 그런 건 싹 잊어버리세요. 반전한다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 이런 뜻이고 이러이런 뜻은 바로 이런 뜻이야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 예수님 얘기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바로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자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언된 그런 그 메시아로서 고난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사함 얻는 거를 너희들이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라 얘기죠. 그 믿고 영접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이켜요.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가 없어요. 나는 지금 멀쩡해요. 내가 가는 대로 계속 갈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예수를 죽이라 했을까? 그리고 예수는 부활했는데 우리는 부활 안 했다 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메시아인데 하나님 메시아 아니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건데 그거는 예수 죄 때문에 그렇다. 신성 모독해서 그렇다라고 했던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는 수긍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만이 구원이다 이제. 회개만이 구원이다. 회개만이. 자 회개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인데 이 구원을 풀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다 얘기죠.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없어진대요. 오늘 세수하고 오셨죠? 세수 안 하고 또 화장만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검사할 거예요. 화장빨로 와서 앉아있는데 좀 세수 좀 하세요. 자, 세수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기름때가 있으면 기름때 물로 하면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안 닦아지겠지. 그래서 예, 퐁퐁 이런 걸 씁니다. 그래야지 닦아집니다. 근데 보통 이 먼지 이렇게 막 묻은 거는 그냥 물로 싹 씻어져. 자, 여기 씻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먼지가 있는데 스펀지로 이렇게 하니까 썩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운다는 뜻인데 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써가지고 왔어. 근데 요거를 지우려고 그러면 요거 잘 안 지워져요. 그 요거 지우려면 어떻게 지워요? 잉크로 쓴 거나 볼펜으로 쓴 거 지우려면 뭐라죠? 흔히 말해서 화이트. 화이트로 덮어버리면 지워지지. 근데 지우개로 지우면 안 지워지죠. 이거 왜 그러냐면 잉크에 이게 그 성분이 있어서 그래요. 잉크에 성분이 있어서 산.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잉크로 쓴 게 이게 굉장히 오래 간다고요. 이게. 근데 옛날에 쓴 거는 지금 볼펜처럼 이렇게 착색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종이에다 쓴 거는 이렇게 지우면은 그게 재활용이 돼요. 깨끗하게 지워져서. 그 옛날에 굉장히 종이 귀할 때는 그랬었다. 이거 한번 쓰고 지우면은 또 쓰고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돼요. 잉크나 볼펜으로 쓴 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워진다 하기 죄사함 받는다 얘기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흔적도 없이 아예 싹 말갛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 기름때가 묻었는데 물로 씻고 하다가 기름때 묻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흙먼지가 묻었는데 가서 물로 쇼옥 했더니 정말 깨끗하게 말끔하게 나왔다.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에 관해서 사함 받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완전히 과거에 대해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하고 싶죠.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뭐 하나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막 그러고 뭐 SNS 그러고 인터넷 뭐 그러고 하면은 뭐 페이스북 그러고 하고 그러면 막 하나 써놓으면은 그게 지워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갖다 올리면은 그 지울 수 없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과거가 막 문제가 되잖아요. 뭐 하나 해놓으면은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옛날에 종이면 찢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 따라다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그 잘못된 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싹 닿으면은, 여기 닿으면은 이게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 들고 나면 눈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1단간에 넘어지면 골절, 그 다음에 또 눈 오면 눈 쓸어야 되고 그런데. 근데 이거 미적으로 봐도 그래요. 눈이 딱 왔을 때는 진짜 아름답고 품위가 있어요. 눈이 쌓였을 때는. 근데 눈 녹기 시작하면 뭐죠? 더러워도 진짜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건 위장이라니, 위장. 우리가 눈과 같이 흰다 그러는데, 눈은 희지만 눈 밑에 있는 건 그냥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그런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너 10년 전에 있는 거 있잖아. 너 그러고 그때 마음속으로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요새 막 미투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계속하면 그냥 우리나라 뭐 할 일 없이 미투만 할 것 같아. 지금 성추행, 성폭력만 하는데 뭐 언어폭력도 했다 아니면 그때 너 돈도 떼먹었다 그때 네가 가서 막 구타도 했다 폭행도 했다 그러면은 부부간에 살 사람 누가 있겠어 지금? 다 갖다 하세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부부싸움 할 때 네가 나한테 목소리 크게 했지. 그래가지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죄사함 받는다는 게 티끌도 없어야 되는데 그냥 덮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걸 완전히 없애야 되잖아요. 눈으로 덮는 게 아니라 눈 밑에 있는 걸 없애야 되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완벽한 죄사함입니다. 완벽하게 새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언제 가더라도, 너 옛날에 코흘리게라서 그랬지, 너 옛날에 나한테 그런 거 했지. 항상 우리는 뭐냐면, 그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록 전과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보면 알잖아. 옛날 친구들 보면. 그래서 순이야, 철수야 하다 보면은, 옛날로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겠죠. 완전하게 덮어주는 죄사함이 있다. 그 다음 뭐죠?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회개하면은 구원받는데 구원의 첫 단계가 죄사함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비실비실할 수는 없는 거야. 자기 옛날에 마약 중독이었어. 비틀거리고 다녔어. 근데 마약 끊었어. 계속 비틀거리고 다녀. 그거 끊은 거라고 할 수 없겠지. 에? 옛날에 아주 그냥 결혼병이야. 일 안 해. 맨날 빈둥거려. 돈만 축내고. 이 사람이 죄사함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러 가겠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거라고 하는 것은 원기, 새로운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예배에 대해서도 새롭고 기도에 대해서도 새롭고 말씀에 대해서 새롭고 교회에 대한 것도 새롭고 봉사에 대해서 새롭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거. 그 꿈틀거리는 게 있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경건한 열망들이 막 꿈틀거리고 옛날 같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도 가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운명이네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나와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받아내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솟아나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이 터져나온다 해요.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돈.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출세.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너보다 잘난 거. 잘난 척.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종으로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죠. 어떻게 죄사함 받아서 말끔하게 다 청소가 된 사람이 앉는 자리가 다르고 쓰는 그릇이 다르잖아요.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설거지 안 하고 그거 쌓아놓으면
쓸 수 있으면 못 쓰죠, 그 다음날. 그래서 하여튼 간에 밥 먹으면은 빨리 가서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해야 되고, 설거지하기 전 단계가 뭐냐면, 하여튼 물을 부어놔야 돼. 그러지, 이게 설거지가 쉽지. 이거 안 부어놓으면은 막 열 번 닦아도 잘 안 지어져. 예? 밥 먹던 거 이렇게 막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열 번에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일단 간에 가져가서 이렇게 물 부어놓으면은 뭐 설거지 일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게 있는데,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 믿어서 죄사함, 그 다음에 오는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언제까지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개인에게는 죄사함, 그 다음에 내적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움,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나만 새로운 건 아니죠. 내 영혼이 인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보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나만 새로워지면 안 되죠. 결국에 새로워지는 것의 모든 끝은 뭐예요? 구원의 마지막 끝은 뭐예요?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만물을 회복하시는 게 뭐냐면 신천신지야. 그래서 원래 이단들이 좋은 이름 다 가져갔어요. 좋은 명당 자리는 불교에서 다 가져갔고, 좋은 이름은 거의 이단들이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좋은 이름들도 성당에서 세례명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천신지예요. 천, 하늘, 지, 땅.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근데 이 만든 세상이 뭐가 됐어요? 에덴 동산이 문 닫았죠. 에덴 동산 문 닫았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면 뭐예요? 가시원거기가 막 나오죠. 잡초가 막 나오죠. 그 다음 뭐예요? 사자가 와서 물죠. 독사도 와서 물죠. 사람들끼리 뭐예요? 전쟁하죠. 뺏고 전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늘과 땅이 훼손됐죠. 지금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구원이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환경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이 있는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이라기보다는 망가지는 것을 늦추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보존이 아니라 만물이 회복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만물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환경 보존해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나라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구원이나 개인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역사적인 구원이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대한 구원,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대한 구원인데, 이 전 세계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평창에 모여서 올림픽을 했지만, 올림픽 나와서 모든 나라들이 모였지만, 모든 나라들의 구원, 그리고 모든 나라가 아니더라도 모든 세상 만물, 하나님이 지은 처음 세상에 대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 근본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하실 때 만물이 새롭게 되는데, 그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니까 그때는 화장 안 하셔도 돼. 그때를 기다리세요. 네. 늙어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죽어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영광이 뭐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은 자들은 한이 많아. 죽을 때 웃으면서 가서 누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울면서 갔고 나름대로 한이 많아. 객사한 사람도 있고 원통하게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상은 뭐예요?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지. 당장에 황룡산 가보시라고. 거기도 공동묘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묘지 못 쓰게 공원화돼 있으니까. 뭐 밑에 가면 공동묘지 있잖아요. 가면 있어요. 가보세요. 5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상은 회복된 세상이 아니지.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고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고 죽은 사람들의 뼈는 뭐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런 상태로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구원의 영광이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 그럼 황룡산이 옛날에는 호랑이도 있었죠? 아, 있었어요. 뭐 없었다는 증거 대봐. 황룡.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여기가 옛날에 여기 아주 깊은 숲이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석기 시대 때 유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살았죠. 뭐 저기 가면 더 깊은 거 호랑이에서 여기 사람 살고 저 깊은 골에는 호랑이가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둥산이 됐어요. 뻘거숨 이상의 산이 있어. 왜?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옛날에는 호랑이도 다니는 그런 울창한 숲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서 다 밟고 다녀가지고 철봉도 만들어 놓고 길을 반질반질하게 밟아가지고 다 망가졌다고. 훼손이야. 그리고 저게 그 흙이 부슬부슬 해가지고요. 깨지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말하자면 저기 심악산이 그게 저기 둘레길이 안 되는 데를 만들었거든. 전망 좋다 해가지고. 심악산은 그 원래 둘레길을 할 때가 아닙니다. 거기가 절가리는 데가 전부 다 그 퇴적층 이렇게 나무잎이나 썩은 거로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 아시죠? 가면은 그 진흙창 되는 거 아시지? 몰라요? 아는 게 뭐요? 그 남쪽으로 보이는 데 해가 나와서 좀 나은데요. 이쪽으로 있는 북쪽 있는 거기는 진흙창이고 거기 나무잎사귀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때도 하면 막 물컹물컹 하잖아요. 거기는 원래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둘레길 하도 하자니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거기 데크를 깔아야 됩니다. 나무 데크를 깔아야 되는데 황룡산도 그런 현상이 거의 온 거예요. 밑에는 안 그러면 저거 다 무너져 내려서 나중에 밭대요. 밭 산이 아니라 황룡밭. 밭.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만물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늙어가고 있다니까. 북한산이 망가지고 있는 거지 북한산이 솟아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생태가 복원된다 하지만 복원되는 것은요 일부분입니다. 다 망가지고 있고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 떼도 안 되니까 석탄 떼고 석탄 떼도 안 되니까 석유 떼고 석유 떼도 안 되니까 뭐예요? 뗄 게 없지. 뭘 떼요? 몰라요. 나중 사람들 고민하겠지. 그러니까 다 고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술 먹는 사람 뭐 술 안 먹고 담배 피는 사람 담배 끊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요만한 손톱만한 구원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구약 성경을 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야? 천지를 만든 하나님.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면 어떻게? 일단 죄사함. 죄사함 받고 나면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김.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의 마지막은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클라이막스 때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얘기는 뭐죠? 이런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죠. 뭐에서? 회개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잘못된 것 회개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이런 구원을 받게 된다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베드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근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22절 봅니다. 자 22절 뭡니까?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했다. 모세는 뭐냐면 선지자다. 그런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데 그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모세 같은 선지자라 했는데 모세하고 비교해보면 어떠냐면 월등 우월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이 모세를 최고로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된다. 모세는 뭐라고요? 집지은자. 예수님은 집. 그러니까 모세가 집 지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집을 지어준 거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는 집 만드는데 일한 거는 모세고, 그러니까 모세가 일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운 거죠. 모세는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니들이 모세가 하는 말은 100% 믿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도 받아왔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 만나고 왔지. 모세보다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 없지. 근데 모세가 말세에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온다 했다. 나보다 훌륭한 선지자가 온다 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바로 모세보다도 우월한 하나님 보내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를 믿으면 아까 말한 죄사함과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다 얘기죠. 예수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다. 모세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믿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믿으라고 지시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에 보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죠. 그때 아 길이 멀어요. 뭐 우리를 죽이려고 됐구나. 그랬더니 불뱀이 콱 물었잖아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긴급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 장대를 높이 세워. 여기 장대라고 쳐요. 장대를 높이 세워. 그 여기다 뭐를 달라고? 녹뱀, 구리뱀을 달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뱀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녹뱀을 바라봐. 이 장대, 나무 끝에 달린 녹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바라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했죠. 누가 말했어? 모세가 말했지. 모세 말한 거 믿어서 나와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니까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 살았지. 모세야,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꼭 죽었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살 길을 열었는데 그게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우리를 살리는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다. 아멘? 니도 모세 믿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첫 번째 증거죠. 강력한 증거죠. 자, 두 번째 24절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말했지. 그리고 사무엘 후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말했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자, 사무엘의 예언입니다. 사무엘의 예언. 자, 우리가 그 선지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 아, 이 정도는 아시지, 그죠? 자, 다윗이 장차 사울왕이 버림받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왕이 된다고 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죠.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다윗의 집은 영원하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윗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얘기지. 실제로 다윗의 왕조는 언제 망했어요?
바벨론은 망했죠. 다윗의 왕 후손들은 바벨론 때 역사적으로 망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집은 영원하고 이건 부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원하심 그거를 다윗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그 다윗에게다가 기름을 부은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다 얘기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예언의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얘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선지자 중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는 선지자인데 사무엘 후에 막 나오죠 뒤에. 그러면 우리 선지자들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사야 이래며 나오고 뭐 요엘 나오고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서 말하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다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시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다. 사무엘과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라고 했죠. 자, 이 정도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맞다는 얘기인데 가장 강력한 증인 하나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죠. 자, 아브람 불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말합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자,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지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이지 언약의 자손들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선지자의 자손이지.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 너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그러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 씨가 뭐냐죠. 씨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 그러면 일단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맞죠? 이삭 왔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야 너 아들 줄게 빨리 가 그랬죠. 근데 100살 때 얻었죠. 그래서 그 25년의 그 길고 긴 인내와 기다림 속에 우여곡절 속에 얻은 씨앗이 뭐냐면 이삭이야. 근데 이삭의 아들이 누구?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지.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 이사, 야곱. 그 씨,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에 있어서 그 실체는 뭐죠? 씨에 있어서 마지막 씨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까 사무엘이 말한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면 이 씨는 이삭이고 야곱인데 거기서 나온 씨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씨.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와가지고 얻게 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뭐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한 복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에요. 그 복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의 주인공으로, 부활의 주인공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런 것, 이런 것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얻게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관건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해서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왔어요. 아, 신기하네. 당신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는 이제 호기심 만발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우리 보고 쳐다봐? 예수님이 고친 거야. 근데 니들이 예수님 죽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보낸 메시아야. 이 예수를 믿게 되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돼. 그 하나님 보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할 때 니들은 구약성경 잘 알잖아. 구약성경에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얘기.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모든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이거죠. 근데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죽였잖아. 빌라도 법정에나 갖다 던졌잖아. 빌라도가 죄 없다 하니까 죽이라고 고함질렀잖아. 빌라도가 풀어주겠다 하니까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끝내 너희들이 아우성 차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잖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대로 하면 너희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야. 구원이 없어. 근데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잘못했다고 이제 성경에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이 맞다고 성경에 그대로 이루었잖아. 그러니까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되시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입니다. 근데 복인데 그 복을 열고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과 마지막 관문이 회개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죄를 씻어가지고 기억도 안 하고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활시켜서 그 영광의 나라에 세우시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를 믿게 돼서 첫날 오순절날 방언에서 3,000명이 됐는데 안진뱅이 사건 일어나고서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5,000명이 됐더라 이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진정한 복을 받으세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으세요. 그 구원을 거둬차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복을 얻을 길이 없다 얘기죠. 형제들이요. 너희들이 예수를 거둬쳤잖아. 근데 베드로가 다시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요.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요. 돌이키세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건 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거, 모세가 말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의 실제, 바로 그 예수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 굳게 지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리에 우리가 꼭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복, 그 구원을 굳게 붙들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